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혜입니다.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복제관 분들께 감사해서 드리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네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처음 와서 강의하는데요. 네.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셔서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제목은 이제 100년 무릎 프로젝트라고 이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무릎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서로 이제 같이 의료진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건강을 관리해 갈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아직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이 젊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제 관절이 하나둘씩 조금 아프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또 오래 살기 시작하니까 몸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관절이 하나둘씩 아프고 이러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무릎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무릎을 받은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있으시네요. 네, 두 분. 네. 그거 말고 그러면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든 인공관절이 아닌 다른 무릎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좀 있으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수술 받은 경험이 이미 또 있으신 분이 있고, 예, 수술 받은 경험은 없고 병원 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제. 네, 일단은 무릎이라고 하면 무릎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릎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들 아시죠, 그죠? 이게 허벅지 다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이제 종아리,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기 다리가 이렇게 각이지는 그 부분이 무릎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관절은 뭔가? 관절은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뼈가 만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이다. 그러면은 일단 만나는 뼈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허벅지 뼈가 있죠. 대퇴골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견골 뼈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쪽에 이게 우리가 뚜껑이라고 얘기하는 슬개골이 있단 말이죠. 그세 개의 이제 뼈가 만나서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무릎 관절이고, 그다음에 뼈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네, 그거를 이제 뼈를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바깥쪽에 이제 싸고 있는 관절 연골, 그 다음에 관절 연골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반월 연골판이라는 것이 무릎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관절과는 다르게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인대 구조물들, 그 다음 인대와 근육들이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부조직이라거든요. 연골, 연골판, 인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것이 무릎 관절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환자분께 이제 바쁜 와중에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막상 와서 들으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듣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뭐 어디가 찢어졌다 그러던데 이러면서 그냥 다른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그 병원에서 뭐라 하던가요 어르신 이러면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게 아마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의학 용어나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 명칭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나타나죠. 조금의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추가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인대도 있고
힘줄이라는 것도 있고, 그 힘줄은 이제 의학 용어로 이제 건이라 하거든요. 그럼 임대는 뭐고 건은 뭐예요? 이게 좀 헷갈리겠죠, 그죠? 이게 근데 해부학 책을 보면 정의가 있어요, 처음에. 그 임대의 정의는 그럼 뭐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을 임대라고 해요. 네. 그래, 예를 들어서 내측 측부 인대다. 무릎의 내측 측부 인대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의 내측에 뼈와 뼈에서 딱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구조물이 인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육은 없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만 붙여주기 위해 있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힘줄, 건은 뭐냐? 근육이 뼈로 가다가 붙기 위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건을 따라가면 반드시 근육이 있겠죠. 뼈에서부터.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면 뼈를 움직여서 관절 운동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 뼈가 수축을 할 때 그 힘을 전달해주는 구조물이 건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이제 진료실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연골이 찢어졌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실 막막하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무릎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 따로 있어요. 그 연골판이라는 거는 그 관절 연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내측 외측 두 개가 있고 반월 연골판이에요. 그러니까 달 모양처럼 생겨,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관절 연골이 그 위에 대퇴골은 약간 둥글고 아래쪽 경골면에 있는 연골판은 약간 평평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디디면 하중이 찢어지는데 그 중간에서 그 사이에 그 틈새를 메꾸고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뛰고 운동을 해도 관절 연골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이 연골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연골판은 관절의 충격 흡수및 분산을 이제 위에 있는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뼈가 직접적으로 이제 뼈끼리 닿는 부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 통증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관절 연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병원에서 뭐 연골이 찢어졌다는데요 하는 거는 그 찢어졌다는 거는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걸 아마 듣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진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갔지만 요 지금 보면은 저 동그란 게 있죠, 그죠? 네, 동그란 게 대퇴, 네. 대퇴골의 관절면이고 저 평평한 네모가 아랫다리 경골뼈의 관절연골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반월연골판이 저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디뎌가지고 압력이 가도 그 압력이 옆으로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점 하나에 그 압력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 직접 맞닿는 관절연골은 빨리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제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망가지면 자동차로 치면 쇼바가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에서 쇼바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면 충격을 다 흡수해가지고 타고 있는 승객들의 어떤 편안함을 이제 보장해주잖아요. 저 쇼바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반월 연골판이 망가져서 충격 흡수를 못하고 자꾸 이제 저렇게 탄력이 없어져서 옆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저 쇼바가 터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손상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반월 연골판의 파열 따라서 오는 또 관절 연골의 손상, 그다음에 이제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멀쩡했던 무릎이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무릎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이때까지 관리해온 무릎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지 퇴행성 관절 변화를 막거나 네, 안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항상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집에서 살면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 체중 관리 다들 뭐 잘 하시겠지만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체중만 줄여줘도 무릎에 오는 하중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내과 진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죠. 뭐 고혈압, 당뇨 네, 이런 부분들 많이들 이제 가지고 계시고 약물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관절 통증 또한 오히려 제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있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근력 감소, 근 감소라 하죠. 네, 근력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네, 골다공증이 진행되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관절 통증,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 또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쪼그려 앉는 습관이 그 반월 연골판에, 가는 하중을 굉장히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어머니들은 집안일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김장들도 하시고요.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릎에 부하를 많이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 뭐 나는 뭐 별거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막상 제가 이런 거 다 여쭤보면 하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무릎을 좀 아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만약에 어떤 생계에 필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이제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 운동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쭤보면 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프다고 오세요. 근데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여쭤보면 생각보다 이런 운동들이 많아요. 요새 연세가 많으셔도 남자분들은 축구 많이 합니다. 그죠? 농구 원래 젊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 중년 남성에도 농구 하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테니스 엄청 좋아하십니다. 예, 저희 아버지 테니스 치시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수술하고도 또 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시대요. 근데 배드민턴 아닐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릎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남녀 가리지 않고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등산 엄청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운동이 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활동량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무릎을 순간적으로 많이 비틀거나 방향전환을 많이 해야 돼요. 점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의 부하를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이 줄 수 있고 젊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내가 이제 좀 오래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약간 누적된 데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결정적인 부상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오래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난 낙이 이건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절충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프로 운동 선수들은 이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즐거움이 일단 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더라도 좀 무릎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맞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걷기. 뛰는 것보다는 걷기가 좀 낫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운동. 예, 허벅지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 적절하게 관절을 큰 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대퇴사두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곁들여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수영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도 아쿠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수영할 때는 이제 평영 자세 같이 무릎이 좀 굴곡이 많을 수 있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병원에 좀 가야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증상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를 인지를 하셔야지 즉각 병원에 오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걸을 때 아파요.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제 절죠. 왜냐하면 이제 관절에 이제 압력이 갔을 때 통증을 느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디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면서 겁니다. 예. 이게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의 어떤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걸이가 보인다 싶으면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쪼그려 앉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무릎이 굽혀졌다가 갑자기 다 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아프다 그러고, 특히 내려올 때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무릎이 땡땡 부은 것 같다 그래요. 물이 찼다 그러죠. 네. 이런 증상들이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몸에서 보내주는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그냥 찍진 않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어떤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절 연골과 반월 연골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간격만큼 끼어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을 때 이 간격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관절에 어떤 변형이 있진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 사진은 제일 멀쩡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왼쪽보다는 간격이 좀 좁죠. 그죠? 예. 네. 그 다음 사진 어때요? 저거보다 좀 더 좁죠? 저긴 어떻습니까? 제일 오른쪽은 거의 붙었죠, 그죠? 뼈끼리 붙어 있죠. 이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엑스레이 촬영이다. 근데 그러면은 환자가 내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우연히 갔더니 관절염이 좀 있네요.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관절염의 진행 정도하고 증상이 심한 정도는 사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3기인데요? 이러면 이제 환자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참거나 견디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으면 모든 진단이 가능하냐? 제일 기본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과에 가시면은 내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청진기잖아요. 환자의 몸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진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또 아주 자세한 진료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신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 갔더니 나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보고는 엑스레이는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뭐 약 먹고 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기다려 보죠. 환자분들은 별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아픈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MRI 검사입니다. MRI는 엑스레이와 다르게 촬영했을 때 저렇게 반월 연골판, 관절 연골, 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것 같지 않더라도 증상이 이상할 때는 의사들이 MRI를 찍자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찍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엑스레이는 크게 이상이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보시면 반월연골판의 내측 반월연골판 후박 후각기시부, 이게 뒤쪽 뿌리 쪽에 끊어짐이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이 대단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중에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월연골판 파열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수술로 이제 해결하느냐. 그럼 파열이 있네요?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보전적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발생하는 반월용골판의 파열의 대부분은 퇴행성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쓰고 내가 활동하면서 닳아지는 파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술적으로 옛날처럼 상태를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전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도 바른 치료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거고 관절 내에 이제 물이 많이 차 있거나 염증이 많을 것 같으면 물을 뽑아서 이 삼출물, 이 관절액을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연골주사 같이 관절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좋지 않은 이제 자세 습관 중에 쪼그려 앉는 그런 동작들을 가급적 하지 않고 이 통증과 문제점이 이게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증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내가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켜보면서 쭉 꾸준히 관리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전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간 이후에도 불편함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 치료 실패한 환자에서 이 증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술, 그러니까 염증을 정리하고 망가진 반월연골판 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 제거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체중 부하, 그러니까 수술 후에 바로 디디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대부분 바로 허용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시술 정도로 생각하셔라고 설명을 많이 듣는 대표적인 무릎의 관절 내시경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대부분이고 수술을 해서 원래 내 젊은 연골 상태로 반월 연골판 상태로 돌려주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절제술만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부분 반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요 파열은 봉합을 해주는 게 환자의 앞으로의 경과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파열일 경우에는 봉합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증상 호전하고 관절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이게 꼬맨다고 사실 다 또 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봉합 실패의 가능성과 부분 절제술과는 다르게 꼬맨 것이 잘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상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연골판의 손상, 관절 연골의 손상이 진행되면 특히 내측 관절염이 이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내측 관절염이 자꾸 진행되면 다리가 갈수록 좀 휘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관절 변형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의학용어로는 내반 변형이라고 하고 환자분들은 오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런 변형이 또 진행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인공관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수술이 근위경골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자분 이제 수술 사례인데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보시면 중심축을 그었을 때 내측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리가 O자 형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근위경골이라는 것이 경골뼈의 관절에서 가까운 부분을 근위경골이죠. 그 부위에다가 뼈에 금을 내서 뼈의 위치를 약간 바꿔줍니다. 그러면 휘어있던 다리가 이렇게 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리를 왜 펴는지가 중요하겠죠. 안쪽으로 쏠려 있는 체중의 부하를 바깥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달아 있으니 바깥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뒤져서 안쪽 부분에 통증을 줄이고 관절염 진행되는 걸 막으라는 게이 수술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시행할 때 이제 연골 손상이 꽤나 관절 연골에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연골이 훨씬 더잘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휘어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골 재생 시술만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못볼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체중 부하가 계속 그쪽으로 쏠릴 텐데, 이게 재생이 잘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근위 경골 절골술 시행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부위에 연골 재생하는 것은 더 이제 이 근위 경골 절골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이다 하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휠 얼라인먼트를 교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한쪽으로 편마모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휠 얼라인먼트 교정이죠. 이 얼라인먼트라는 게이 하지에서의 얼라인먼트가 이 정렬, 하지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리의 정렬이 좋지 못한 부정정렬을 교정해서 관절염 진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오다리 교정술이다. 이미 근데 이렇게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들이 있음에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치료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받았을 때는 통증이 계속되겠죠. 상당히 많이 진행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인공관절이 있는데 많이 달아있는 이제 관절면만 부분적으로 치환해주는 이제 인공관절 부분 구획 치환술이라는 것이 있고, 전체적인 관절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들이 통증 감소에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행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또 관절염이 오랫동안 심했기 때문에 그 만족은 훨씬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수명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수술하시면 충분한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생활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 무릎을 최대한 오래 쓰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느냐? 일단 내 무릎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있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 한장 정도는 찍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한 번의 치료로 완벽하게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약한번 먹는다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행성 만성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하셔야지 효과를 계속 보실 수 있고 관절염 진행이 억제가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무릎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절염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보존적 치료와 관리에도 불편감이 계속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 내시경 치료라든지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관절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수술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체중 조절 당연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과적 질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내가 혹시나 받는 어떤 추가적인 수술과 시술 이후에 재활에도 이런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관절의 상태는 근육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량을 적당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활동과 건강한 운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이 결과가 생각보다 좋은 수술이라고 믿어주시고,
너무 오래 버텨가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걸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약 먹는 거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진통제 아닙니까? 증상만 덜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닌데 이거 계속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약 드시고 한 달 뒤에 뵐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약 그거 계속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과 연골판의 손상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발생함으로 내 무릎에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 염증 반응이 방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화학적으로 망가지는 그 2차성 이제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기계적인 어떤 연골판 손상, 연골의 손상과 더불어서 염증 반응이라는 화학적 손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것이 또 관절 변형을 만들고 또 추가적인 손상을 만들고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 질환입니다. 그 약을 먹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말했던 염증 반응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화학적으로 관절이 망가지고 변형이 오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진행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치료도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이 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적절하게 상의를 하고 내몸 상태를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연골주사.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질문. 그거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하잖아요. 네. 맞기가 두려우신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으러 다녀야 되는데. 근데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번 맞으면 약이 계속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관절염 진행 억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관리를 하셔야지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할 때 가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남용하게 되면 연골 오히려 손상을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는 것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이 질문입니다. 이게 무릎에 물이 찼다고 물 빼면 또 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물 빼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빼면 또찰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뺐을 때 물이 찬다는 거는 그만큼 무릎에서 염증 반응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 반응이 해결이 되면 물을 빼고 나서 물이 안 찹니다. 네. 근데 또 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이 찬다는 것은 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내 관절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네, 물을 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엑스레이 딱 보시면 정보를 제가 드릴게요. 8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제 엑스레이 보니까 관절염이 어떤 것 같아요? 별로 안 심한 것 같다. 많이 심한 것 같다. 네. 엑셀 보시면 뼈끼리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켈그렌 오렌스 그레이드라는 관절염 단계에서 4단계입니다. 그죠? 다리도 많이 휘어 있죠? 무슨 치료가 제일 좋을까요? 그죠?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죠. 네. 자, 내가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의사에 오늘 잠깐 빙의해 보는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자, 인공관절 합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꽤 있으시죠? 그죠? 예. 네. 교과서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분 실제 어떤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로 안 아파하세요.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잘 걷습니다. 수술할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상태인데 저렇게 잘 걸어 다녀요. 수술하고 싶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좀 지내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고 싶죠? 예. 네. 제가 정형외과 이제 전공의 트레이닝을 할때 교수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애들은 엑스레이를 치료하려고 하면 환자들을 잘못 케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엑스레이만 보면 수술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환자를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 엑스레이만 보고 치료하지 말라는 게 저희 후보 의사들한테도 잘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마음속에도 항상 이제 갖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환자의 현재 증상과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한 상의 후에 치료 방향을 정해야지, 엑스레이만 보고 무조건 이걸 해라,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라,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이 환자분들께 무조건 수술을 하라, 뭐라 하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네, 적절한 치료를 제시하고 환자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병원에 적극적으로 내원하셔서 네,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적절하게 노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